위험을 택하라. 진짜 인생이 온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삶에 주어진 천부적인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의 도시를 배수비호 화산의 산허리에 건설하라. 그대를 태운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띄워라. 지배와 소유를 꿈꾼다면 약탈과 정복을 인정하라. 겁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어 만족하던 시대는 곧 사라질 것이다.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위험 속에서 오는 최고의 기쁨에 대해 성찰을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직면한 고통과 위험 속에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벗어나 스스로를 삶의 본질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라고 합니다. 배수비호 화산의 산허리에 도시를 건설하라는 그의 말은 고통과 위험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인간은 위대한 도전 속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위험 속에 뛰어들 때 그곳에서 진정한 성취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단순히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극복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장자의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장자는 참된 자유는 자연의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만 할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잃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연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니체 역시 이와 유사하게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때로 안정과 안전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진정한 성취와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만 머무를 때가 아니라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한 성취를 찾아 나갈 때입니다. 삶의 도전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험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도전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